안녕하세요. 오늘은 222번째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이제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사역을 할 때 큰 두려움이 생기게 되죠. 저도 이제 목회 사역을 내려놨습니다만은 이 사역할 때마다 항상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데, 물론 인간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그 안에서 사역을 하게 될 때 오는 그런 두려움들이 임하게 될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역자들에게서 아주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책이 바로 이제 존 비비어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사역자들에게 오는 그 두려움을 갖다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아마 비비어의 목사님이 쓴 이런 책들 가운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많이 이분의 책을 읽었습니다만은 뭐 관계라든지 순종이라든지 존중, 구원 등 이런 그 책들이 이제 다 있죠. 이런 책들이 다들 이렇게 깊이가 있는 책들이고 영적으로 매우 좋은 그 도움을 주는 그런 책들입니다. 바로 이 책에서도 이제 그가 이제 밝히는 그런 이 첫째 책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업에 맞서 싸우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천들 중에 대다수 사람들은 근본 원인이 아닌 결과적 현상만을 붙들고 씨름을 하고 있다. 값비싼 가구로 치장을 했으나 지붕이 없는 집을 상상해보자. 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집 안에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물에 젖어 못쓰게 된다. 그래서 손상된 가구와 옷가지와 마룻바닥을 치우고 뜯어내는 데만 며칠이 걸린다. 그리고 나서 몽땅 새 곳으로 교체하는 일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복구 작업이 마무리될 즈음 또 한 차례 폭우가 내려 새로 장만하고 설치한 가구와 기기들은 다시 모두 비에 젖어버린다. 실망한 집주인은 지루하고 힘든 복구 작업을 재개한다. 그러나 언제라도 또다시 비가 내릴 수 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손상시키고 그의 힘을 빠지게 하고 재산을 축내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결국 낙담한 주인은 복구 작업을 중단하고 그 모든 고통을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체념해 버리게 된다. 물론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것이다. 당신은 왜 집주인이 지붕을 얹고 나서 복구 작업을 하지 않는지 의아해할 것이다. 그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가. 그러나 이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위협에 맞서 싸우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들은 위협하는 세력을 쳐부수지 않고 실망과 혼란, 낙심과 절망과 같은 결과적 현상만을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리 주변에도 두려움이 인간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규명하느라 바쁜 상담가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자유의 길 갈망을 억누른 채 두려움의 주홍 노릇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마치 구멍 뚫린 지붕을 통해 비에 젖은 가구와 방치된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다. 이제 그들은 집안에 외로이 치거하면서 아예 복구 작업할 생각조차도 않는다. 내가 이 책을 집필한 이유는 당신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온갖 두려움과 위협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책을 쓰고 있다. 그 방법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소명을 달성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집필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구하느라 컴퓨터 앞에 앉아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주님이 내 서재에 임재하고 계심을 느꼈다. 나는 책상에서 일어나 방안을 거닐며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성령께 도움을 요청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믿음의 용사라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지만 초기에 기드온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는구나. 내가 그들에게 준 은사는 현재 동면 상태이다. 이 책을 통해 나는 그들을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라. 그들은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게 복종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능력을 힘되어 담대한 용사가 되며 승리하라. 이 책은 단순한 신학적 가르침이 아니다. 나 자신도 오랫동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동안 내가 직면해야 했던 가장 큰 장애물은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무지였다. 하나님은 이 악한 원수의 정체를 밝혀주셨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그리스천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책의 메시지를 사용하셨다. 우리 교단 어느 지도자는 이 책은 목사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다 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책은 목사뿐만 아니라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당신이 이 책을 접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두려움에서 해방된다면 그 내용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기를 바란다. 함께 나누면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제 에필로그에서 이제 그 신약 시대에 여러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들도 역시 그런 두려움이 이제 다 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이 이제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사단을 갖다가 정복하는, 사단을 이기는 그런 역사, 순교까지 하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례를 보게 되면요, 3부로 돼 있는데 일부에서는 영적 지위 확립, 영적 권위 행사, 영적 지위의 권위 두 가지의 극단, 부여받은 은사, 영적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적 은사로 하나님께서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부에서는 드러난 위험, 동면적인 은사, 위협에 꼼짝 못한 두려움의 영. 우리가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것을 주는 것은 사단이 주는 것이다. 어둠의 영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죠. 바로 이것을 이제 비비어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제3부에서는 두려움을 물리침, 은사를 일깨우고 두려움 마음의 근원이 무엇이고 마음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성 때문에 오는 그런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데 우리 인간 생각, 인위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대상자예요. 어둠의 영은 항상 우리에게 어두운 것을 자꾸 주물어서 마음에 불안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반응할 것인가, 근신하는 마음, 전진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운 생각이 있었을 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 어둠의 영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 그런 사역자가, 그런 사역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를 비비어가 오늘 여기서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